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부당 살아난 가차미, 담망 살아난 가차미, 상강 살아난 가차. 부처님께서는 80평생을 이제 사시고 이곳 쿠시나가라에서 생을 마무리하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563년에 출생하셔서 기원전 483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19세에 결혼하셨고 아들 라구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인생무상을 느끼고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로서 또 차기 왕자까지도 내던지고 29세 무렵에 이제 출가하셔가지고 6년 후인 35세에 이제 대각을 성취 이제 하셨습니다. 이후 45년간 이른바 84,000 법문을 설하시면서 주유천하 하시다가 80세에 이곳에 이제 이르러서 이곳 쿠시나가르 사라쌍수 이걸 학님이라고 그래요. 학님. 하각자 수플림장 학님 아래서 조용히 이제 숨을 거두신 겁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담마 즉 법이라고 그러죠. 법 진리 법은 영원 무궁하게 항상 그 구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대열반 즉 마하 빠리 니르바에 대해서 니르바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리란 말은 원만 또 안전 이제 이런 진입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열반에 들었다는 이제 말입니다. 열반의 의미가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식멸, 멸, 멸도, 정멸, 무위, 해탈, 자제, 안락, 불생불멸의 그 뜻이 있습니다. 거기가 무엇을 이제 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엇인 목적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삼사라입니다. 삼사라, 윤회. 윤회전생입니다. 그러면 삼사라인 윤회전생은 왜 생기느냐? 두카, 고를 두카라고 그러죠. 두카, 빨리어로 두카. 두카,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카로 인한 두카와 또 무명, 아비자, 무명이 생겨가지고 까르마, 업장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윤회전생한다는 윤회전생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각을 성취하시고 45년간 이제 설법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중생들이 삼사라를 끝내려면 윤회 전생을 끝내려면 열반을 성취해야 한다고 이제 가르치셨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고진멸도 사제를 이해해야 되고 일체 계고 재범모와 재행무상이라는 일체 계고라는 것은 이제 두카제 두카 재범모와 안았다 또 안있자 라는 삼법인을 인식해서 팔정도를 닦아서 오원 이것은 이제 반자스칸다라고 그래요. 반자스칸다. 빨려로는 이제 반자간다. 이 공한 것을 알고 벗어나서 해탈해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바로 열반 해탈 자제에 들어간다고 이제 했습니다. 불교 교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업장, 까르마를 소멸해서 해탈, 자유죠. 해탈 자유하여 열반, 정멸이라고 해요. 정멸, 깨달음을 이제 얻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생존 시에 이미 열반을 성취하셨지만 완전히 그 열반에 이제 들어가시지 않았는데 육체를 소멸시키면서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즉 이제 원적에 들었다는 의미에서 대개 뭐 부처님 말할 것도 없고 뭐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원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적 또는 입적 그렇게 씁니다. 이제 용어를.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을 마하 빠리 니르바나 대반 열반이라고 하거든. 대반 열반. 이것은 대열반의 뜻이에요. 부처님은 대열반에 드신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러므로 부처님의 돌아가심은 그냥 그 평범한 죽음이 아니고
마하 파리 니르바 니르바나 대원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난존자가 이제 임종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는 법등명 자등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한 법에 진리에 의지하고 자등명이라 스스로 자신을 등불 삼아서 수행해 가도록 하라고 이제 유인을 남기셨죠. 그동안 내가 45년 설법했지 않냐? 그게 법 진리니까 그걸 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따르면 되고 또 스스로 알아서 수행하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서 이제 헤쳐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자각의 종교예요. 자각의 종교.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 말씀인 경전이 중요한 그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경전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유골 사리라고 그래요. 사리라. 사리. 당시에 그 이제 그때는 또 그 약 한 8개국이 강대국이었어. 그래서 그 왕들이 다 와가지고 부처님의 그 유골 사리를 갖다가 전부 파랑봉골이라고 그래서 전부 이제 나눠갔습니다. 이후에 아소카대왕이란 분이 인도 아대륙을 통일하고 전부 그 부처님의 사리를 수거해가지고 8만 4천 사리탑을 조성해서 이제 봉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 한국에도 그 부처님 사리가 이제 전해왔잖아요. 우리는 내설학 그 백담사를 이제 가서 그 봉정함이 있지 않습니까? 봉정함. 거기 가면은 그 불사리탑이 있잖아요. 모서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도량을 정멸보궁이라고, 정멸보궁. 정멸이 뭐죠? 이것이 대열반이요. 멸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총한 멸. 그러니까 정멸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웅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계시는 그 불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멸보궁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정멸은 바로 마하빠리 니르바나 대반열반 대원적이 되신 부처님을 말하고 또 보궁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이제 불도량이죠. 팔레스 왕궁. 그러므로 우리 불교에서 이제 불기는 불기 쓰지 않습니까? 2064년 불멸 즉 부처님의 열반을 기원으로 하여 기산하는 것입니다. 탄생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불교는 왜? 그 열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불기 2564년인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이제 2564년이 되었다는 의미지 탄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그 우리 불자들 가운데도 혼동을 하시더라고. 불멸기원이요. 불멸기원. 그것이 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탄생은 언제냐? 2564년에 이제 전에 돌아가셨으니 거기다가 80을 플러스하면은 사실은 2644년 전에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쿠시나가르는 단순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열반의 터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대원적이 되신 불도량으로서 불교 성지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시면서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곳 쿠시나가르를 이제 참배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열반, 단순히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이것을 넘어서서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불교의 목적이요, 생명이요, 최고의 어떤 그 궁극적 도달해야 할 곳이거든요. 니르바나. 그래서 오늘 쿠시나가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해서 대개 이제 부처님 4대 성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 머물렀던 사위성을 이제 한 10회에 걸쳐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인도에 좀 유명한 몇 곳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